다음은 여자의 애인 친구들 첫 만남이에요. 남친과의 약속에 기본 30분은 늦게 나오는 여자지만 오늘은 10분밖에 안 늦었어요. 남친의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남친을 만날 때보다 화장과 옷차림에 두 배는 신경 썼어요. 남친은 맨날 보지만 남친 친구들은 오늘 하루로 내 이미지를 굳힐 것이니까요. 그런데 남친은 여자의 옷차림에 대한 칭찬 한마디 없이 친구들 기다린다며 다짜고짜 여자의 손을 잡아 끌어요. 강도 9.9의 삐짐을 선사하고 싶지만 오늘만큼은 참아요. 남친이 여자를 점점 후미진 골목으로 이끌어요. 아니 이런 원래 다 도대체 이런 곳에 무슨 음식점이 있을까 불안해져요. 설마 저긴 아니겠지 생각한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감자탕집이 바로 약속 장소래요. 여기? 시끄럽고 허름하고 옷에 고기 냄새가 잔뜩 밸 것 같아요. 남친과 친구들의 10년 단골집인데 뼈다귀 맛이 죽여준대요. 그렇게 죽여주면 지들끼리 죽도록 다니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여친을 소개시켜주려고 하는지 완전 개념을 상실했나 봐요. 맛있겠지? 남친과 함께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다가서자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며 여자를 맞아줘요. 박수를 쳐대며 반갑다고 난리예요. 하지만 여자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온통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소희도 닮았네. 소개해보고 더 이뻐 지금. 옷차림은 괜찮은지 화장이 뜨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마냥 사람 좋은 미소만 던져대요. 이 자리가 끝나면 남친이 친구들 중에서 가장 예쁘고 완벽한 여친을 사귀는 남자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친구들이 듣던 대로 예쁘다고 칭찬을 해요. 이런 여자를 잡은 남친은 복받은 거래요. 입에 발린 말이란 걸 알면서도 괜히 우쭐해져요. 그런데 남친이 나 같은 남자 잡은 얘가 봉 잡은 거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평소에 여자에게 설설 기던 남친이 갑자기 어느 구석에서 이런 용기가 솟았는지 모르겠어요. 감자탕이 나와요. 당연히 평소처럼 남자가 떠주겠거니 기다리는데 원래 아무리 기다려도 남친이 국자들 생각을 안 해요. 슬쩍 쳐다보니 남친은 거만하게 팔 한쪽을 의자 뒤로 넘긴 채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하는 놈이라는 표정이에요. 여자는 할 수 없이 자신이 국물을 떠줘요. 그때 남친이 여자 보고 물을 따르라고 시키는 초특급 만행을 저질러요. 어이가 없어 둘러보니 친구들이 남친을 엄청 부럽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남친이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봐요. 전신에 열이 확 뻗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지만 물을 물컵 안으로 쏟아붓는 데는 일단 성공해요. 하지만 이 자리가 끝나면 이 일을 빌미로 365일 울고 먹으리라 다짐해요. 남친과 친구들은 걸신이 들린 듯 뼈다귀를 하나씩 잡고 개걸스럽게 뜯어먹어요. 생각 같아서는 여자도 양손으로 뼈다귀를 꺾어들고 뼈 사이에 있는 돼지살을 쏙쏙 핥아먹고 싶어요. 하지만 그랬다간 남친 친구들이 여자를 돼지 뼈다귀녀 정도로 기억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자는 할 수 없이 젓가락으로 잘 떼어지지 않는 살들을 초딩 코딱지만큼 떼어 깨작깨작 먹어요. 남친 친구들이 술에 취하더니 점점 더 진상으로 변해가요. 친구 한 명이 선물을 주겠다고 손을 내밀래요. 여자는 갑자기 웬 선물인가 싶어 살짝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망할 병뚜껑이에요. 지들끼리는 완전 뒤집어질 웃긴 장난이었는지 식당이 떠나가라 웃어제껴요. 표정 관리하고 웃어보려고 했지만 썩소밖에 안 나와요. 평소 같았으면 이 정도 표정에도 벌벌 떨던 남친이 겁을 일시불러 상실했는지 꿈쩍도 안 해요. 친구들이 2차를 가자고 해요. 2차도 역시 허름하기 짝이 없는 곳이에요. 오자마자 친구들이 안주 없이 술만 잔뜩 시켜요. 그때 한 친구가 여자가 조개를 좋아하니까 안주로 조개탕을 시키재요. 그러면서 작년에 을왕리에서 같이 조개구이 먹었을 때 재밌었대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조개를 안 좋아해요. 을왕리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해서 남친을 보니 남친이 친구에게 무언의 육두문자를 날리고 있어요. 여자는 그제야 감을 잡아요. 남친이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얘기였던 거예요. 여자는 본의 아니게 남친이 작년에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서 조개구이를 먹었다는 불쾌한 정보를 알게 됐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음땡에 얼음이 돼요. 땡해주고 싶지 않아요. 여자의 눈치를 살피던 친구들이 괜히 메뉴판을 여자에게 내밀며 더 먹고 싶은 게 없냐고 물어요. 을왕리에서 니네가 먹었던 조개구이라고 말하려다 참고 됐다고 해요. 남친의 전 여친들과 술을 먹었던 이 친구들이 비호감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전 여친에게 미친 듯한 질투심도 느껴요.
속이 타서 물만 마시다 보니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그러나 왠지 지금 가면 친구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남친에게 쏟아낼 것 같아요. 안 될 일이에요. 여자는 조금 더 인내를 발휘해요. 그때 남친의 친구가 전화를 받아요. 왔어? 누구 와요? 자기 여친도 잠깐 들리기로 했대요. 여자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혹시 나보다 예쁜 거 아니야? 나보다 어릴지도 몰라. 백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뒤엉키기 시작해요. 그러다 자신의 소개 자리에 여친을 부른 개념 상실 친구에게 원망의 눈빛을 쏘아요. 야, 여기 왔다. 어디선가 코 속에 콧물로 꽉 찬 듯한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여자가 오빵 하며 다가와요. 저 개념 없는 친구의 여친인가 봐요. 오 마이 갓. 한눈에 봐도 나보다 세 살은 어려 보여요. 거기다 언제 만났는지 이미 남친을 포함한 친구 무리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해요. 나이도 어리고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그녀에게 시선이 쏠려요. 오빠, 나 부츠 샀다. 빨간 코트에 까만 어그 부츠라니 영의정이 따로 없어요. 사극 찍다 왔나 봐요. 서서히 짜증 게이지가 상승을 시작해요. 친구들이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 한 잔씩 하자고 해요. 그런데 영의정이 자기의 남친에게 못 봐줄 애교를 부리며 안주를 먹여줘요. 친구들이 애교 철철 넘치는 영의정과 나무토막같이 뻣뻣한 여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자는 이 자리에 내조의 여왕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남친을 챙기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자는 영의정처럼 코맹맹이 애교를 부리는 것은 진정한 달인이 아니라 생각해요. 조용히 남친 그릇에 안주를 덜어주고 숟가락 밑에 휴지를 놓아주는 등 난 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남친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모두에게 알려요. 영의정이 여자에게 말을 붙여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네요.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여자 나이를 묻는 꼴이 자신이 여자보다 어린 걸 자랑하고 싶은 게 틀림없어요. 조용히 나이를 말하니 자기보다 언니임을 강조하면서도 은근히 말끝을 놓는 괴상한 화법을 구사해요. 어디 살아 언니? 남친끼리 동갑이라고 이 피덩이같이 어린 것이 맘먹으려 들어요. 언니 어디 살아? 성질 같으면 스커트에 핀 꽂고 맞짱이라도 뜨고 싶지만 이미지상 꾹 참아요. 그때 영의정이 여자의 남친에게도 오빵 하며 코맹맹이 소리로 말을 시켜요. 오빠라고 부르는 걸 보니 남친과도 꽤 친한가 봐요. 남친도 자연스럽게 영의정의 말을 받아주며 입을 귀에 걸고 좋아 죽어요. 여자는 뚜껑이 살짝살짝 열리는 것을 초인적인 힘으로 참아내요. 왠지 이 자리의 주인공이 저 핏덩이 영의정인 것 같아 분해요. 친구들이 자리를 옮기자며 짐을 챙겨요. 식당 밖으로 나오자마자 영의정 커플은 일이 있다며 빠져버려요. 안녕. 저것들이 먼저 선수를 쳤어요. 여자는 남친에게 우리도 가자며 슬쩍 안구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술기운에 둔해진 남친이 여자의 안구 신호를 못 알아차려요. 여자는 손가락에 힘을 잔뜩 넣어 옆구리에 손가락 신호를 보내요. 그제야 알아먹은 남친이 우리도 가야 될 것 같다며 말을 흐려요. 그러자 친구들이 말도 안 된다며 남친과 여자를 연행해 가듯 데리고 가요. 눈치 있게 잘 빠지지도 못하는 남친이 짜증나요. 노래방 간판이 보여요. 아마 잠정적으로 결론 지어진 2차는 노래방인가 봐요. 밥을 남친이 산 것까진 이해하는데 노래방 비용도 남친이 대요. 왜 지가 다 계산하나 모르겠어요. 기분 좋다고 쏜대요. 술만 마시면 원래 저렇게 친구들한테 쏘는 건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술이 떡이 된 남친과 친구들은 노래방에서 짐승 본능을 보여줘요. 저게 노래인지 비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평소에 젠틀하고 멋있던 남친의 모습을 눈을 뒤집어 까고 찾아봐도 없어요. 나도 같이 뛰어야 하는 건지 앉아서 박수만 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친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눈빛을 쏘아보내지만 이미 노래방 기계와 하나가 된 남친은 여자를 신경도 쓰지 않아요. 남자들의 비명에 가까운 노래가 끝나자 친구들이 여자를 끌어내요. 한 곡 뽑아보래요. 손사래를 치며 싫다고 하지만 친구들은 여자를 억지로 끌어내요. 이런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는 고르기도 힘들어요. 소녀시대 노래. 소녀시대. 중간에 기계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박정현 노래. R&B 꾸밈음이 너무 많아요. 카라 노래. 춤 없이 노래만 하면 이상해요. 전체적으로 음이 낮으면서도 귀엽고 발랄한 송유나의 분홍 립스틱 정도가 좋겠어요. 여자가 노래를 시작하자 친구들이 환호를 해줘요. 그런데 멍미. 두 소절도 부르기 전에 남친과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시작하더니 1절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는 완전 관심 밖이에요. 어이없고 뻘쭘한 마음에 중간에 노래를 꺼요.
그러자 남친과 친구들이 아니, 이구동성 아니, 잘 듣고 있었는데 계속, 왜 끄냐고 해요. 듣고 있긴 개뿔. 여자가 뭘 불렀는지도 기억 못할 게 뻔해요. 친구들이 야, 남친더러 답가를 하라고 해요. 답가? 아니야, 오케이. 남친이 마치 뭔가 대단한 걸 부를 것처럼 나와요. 여자는 제발 그 노래만은 아니길 빌어요. 설마 그건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젠장, 역시나 임재범의 고해예요. 남자들이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베스트 넘버원 노래이자 여자들이 듣기 제일 민망한 베스트 넘버원이에요. 여자는 이왕 벌어진 일, 제발 남친이 임재범이랑 비슷하게 부르려고 목소리를 누르지만 않길 바래요. 하지만 어김없이 남친은 신음에 가까운 모창으로 노래를 시작해요. 가사에 여자의 이름을 넣으며 여자를 향해 손바닥을 펼치는 만행까지 저질러요. 여자는 손발이 오글거리고 민망해서 당장이라도 노래방을 뛰쳐나가고 싶어요. 10분 남았다. 이제 10분만 참으면 이 소굴에서 해방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갑자기 10분이 40분으로 바뀌어요. 노래방 아줌마가 서비스를 넣어줬나 봐요. 남친 친구들이 또다시 광분에 뛰기 시작해요. 뚜껑이 열려 돌아가실 것 같지만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맞춰줘요. 울고 싶을 뿐이에요.